좋아요, 구독. 네, 그럼 첫 번째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광인데요. 오늘 이미 하한가 진입한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좀 52주 신고가를 조금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장 어떤 이슈로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는 걸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 이 하한가라는 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오늘장 조금 특이했던 이슈는 8개나 해당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개별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뚜렷한 개별 이슈, 악재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하한가로 내리 찍어버린 건데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선광뿐만이 아니라 할인지주, 그다음에 개성홀딩스, 세방, 바오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바울투자증권 등 일제히 모두 하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오피셜로는 개별 악재가 없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한 종목들이 8개 정도 되는데요. 공통점을 일단 조금 살펴보면요. 이 SG증권에서 창구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고요. 신용잔고가 1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나열한 종목들은요. 이유가 없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뭐 속된 말로 천국의 계단이다라고 불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광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시절이었죠. 9천 원대 했던 종목이 최고가 기준 17만 원까지 찍으면서 거의 4년 정도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었던 종목이라서 사실 저런 종목들을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 종목은 도대체 왜 저렇게 올라갈까? 사람들이 많이 의문점을 가져도 딱히 이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가면서 아 드디어 저 종목의 어떤 실마리가 조금은 나오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들이 조금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SG증권 제가 방금 창구 물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SG증권의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뭐 루머도 있고요. 또 이제 사모펀드의 CFD 로로보와 관련된 그런 루머들도 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오피셜로 확인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당국 거래소가 이 하한가가 속출한 주식시장에 모니터링 착수 기사가 올라온 점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요.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장중 거래와 관련해서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 루머와 관련해서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 특정 전문 투자자의 대량 매도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높게 열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게 시장 교란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이 전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조금 조정하면서 포지션을 조금 바꾸면서 생긴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저런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점 그리고 저렇게 일제히 하한가를 보냄으로써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금 잃는 점 투심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인 점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하한가 가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추후에 조금 짜드릴 테고 일단은 이 오피셜 이 사실이 조금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광을 포함해서 양시장 8개 종목이 좀 하한가 직행한 모습이다 이렇게 조금 풀이를 해주셨는데 이 공식적으로 또 개별 악재는 아직까지 조금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이런 하한가 종목에 따른 여러 이 대응 이 접근 방법도 조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한가를 터치한 선광입니다. 하지만 전일장까지 외인과 기관을 조금 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전략을 좀 모색해야 될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선광뿐만 아니라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마다 조금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선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은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선광이 아무리 개별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들어올렸던
들어 올린 게한 7개월가량 되는데 오늘 이 하한가 한 번으로 7개월간의 상승 이세를 모두 다 반납한 꼴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이렇게 개별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한가로 23만 주 정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광을 하한가로 직행한 이 물량 자체는 얼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제 매림대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성광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1만 7,400원에 위치한 상황인데요. 사실 종목들이 타명적으로 하한가를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재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재진입 매수가를 저는 6만 8천 원권에서 잡아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만 3천 원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성광에 대한 종목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조금 손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재진입을 하시더라도 이 하락의 여파가 조금 끝난 다음에 6만 8천 원 부근에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성광은 그동안의 상승을 모두 털어내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략으로는 좀 도망가자 매도 전략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재진입 매수가를 6만 8천 원 선으로 좀 잡아주셨고요. 또한 손절가는 6만 3천 원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구조할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 유상증자 여파로 주가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을 좀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단기간 조정은 조금 불가피하더라고요. 이 인텔리안 테크 이 펀더멘탈 영향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21일에 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고 나서 시간에서 하락세를 크게 보였던 종목입니다. 저도 장 마감 이후에 상당히 조금 놀랐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21일 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이미 올려놨고요. 일단 이 공시를 띄운 이유는 위성통신 안테나 그리고 이 인프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코멘트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억 원 규모를 조금 뜯어보면은 800억 원 정도는 운영 자금 그리고 200억 원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금요일 주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할인된 이 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모집가액이 전일 주가 20% 할인된 6만 4,700원 가격입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이 천억 원 중에 500억 원은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500억 가운데 300억 원은 적에도 안테나 생산을 위한 원재료 매입, 200억 원은 채무상환 계획 이렇게 딱 조금 짜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20%라는 이 높은 할인율로 인해서 오늘장 보시면 거의 17% 정도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작년 1월서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오르다가 4월에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탄탄히 이 고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고 갭을 많이 띄운 상태에서 지금 한 17% 마이너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올랐었던 기업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고 유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 장 마감 이후 공시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여파가 큰 소식이었습니다. 타격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아랫꼬리를 조금 달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불안불안하신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 이 운영 자금을 필두로 한 이 이슈로 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7%의 하락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지난장 이 신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서 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하겠다라고 공시를 밝힌 바 따라서 오늘장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8%대 낙폭을 조금 유지 중에 있는데요. 이 오늘장 좀 살펴보시면 외인과 기관도 조금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처음에는 도망가자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조금 더 이 재무 상태를 보고 나서 버티자라는 전략이 조금 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가 지금 67,1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게 보유자 기준, 보유, 내가 이 인테리어 테크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 자체를 저는 그 유상증자 가격 건대랑 조금 맞춰서 한 65,000원대 가격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이 단가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비중확대를 조금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를 85,000원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단기적인 유상증자 이슈로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65,000원 언더면은 진짜 바닥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이고 이게 지금 이 원랩이죠. 이 원랩의 하반기 서비스 본격화로 이 매출 성장이 본격화된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확보한 자금으로 저궤도 위성 안테나 사업을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이 부분도 사실 인텔리언 테크 자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고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텔리언 테크라면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는 전략. 만약에 내가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상가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65,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원, 6만원을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6만원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53,000원 정도가 바닥 구간이긴 한데요.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시간 투자를 조금 더 오래 할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만 원을 조금 하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주시고 6만 원을 하회하지 않고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서 조금은 버텨가는 전략이 지금 이 종목에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언 테크 현재 유상증자 이슈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버티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기보유자분들은 여유가 되신다면 65,000원 선에 추가 매수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의견 주셨고요. 또한 그 이후 목표가 85,000원 또 손절가는 6만원 선으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 후에 역시 유상증자 이 이슈로 주가가 조금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이 셀바스 헬스케어 최근 업종 내에서도 상승률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장은 또 어떤 이슈로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일까요? 네,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난 거래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모회사죠. 셀바스 A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급등했던 이유부터 조금 짚어드리면 정부의 AI 인재 육성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바스 AI의 최성분 분석기가 글로벌로 판매 확대를 한다. 이런 소식에 두 종목 다 급등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그 급등분 이상에서 반납을 하면서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오늘 투심 자체가 시장 자체가 투신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 여파가 조금 짙기도 하고 지난 거래일에 조금 뜬금없었던 상승에 대한 상행 매물 출회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과거의 전적을 조금 살펴보면요. 4월 7일에 3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어요. 이번 달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였죠.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보유 지분 14%를 전량 장내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셀바스 헬스케어는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의 지분 전량 매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전량 매도라는 건 지분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처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하락폭이 정말 과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셀바스 헬스케어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미 다 지분 처분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미 그 차익 실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이슈들, 과거에 보였었던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행보들, 유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대주주의 어떤 지분 전량 매도 이슈, 이런 소식들이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조금 더 낙폭을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 자체도 이 AI 테마를 타고 셀바스 AI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고공행진했던 종목이라서 이 고가에 대한 부담 역시도 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셀바스 헬스케어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조심하라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거래 급등세를 좀 연출했었던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좀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4월 7일 거래일부터 무려 10거래 연속 하락 한바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일장 반등세를 보였지만요, 그 상승분을 오늘은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 보유자분들은 좀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가가 6,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죠. 6,080원, 6,09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밸류적으로도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2월 달에 급등을 했었고, 3월 달에는 이 종목이 14,00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이미 이 대주주들은 차익 실현을 다 하고 나온 종목이고요. 사실 저는 차트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고평가인 상태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보유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 단기적인 어떤 수익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손실을 고려해서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재접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4,000원 부근에서 재진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일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4,000원까지의 어떤 지지저항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000원까지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왔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4,000원에서 재진입을 하시고 거기서 손절가는 3,600원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